마늘 캐는 작업, 또 마늘 자르기 작업, 마늘 선별해서 거르는 작업, 작업 과정마다 아주 힘이 안 드는 과정이 없습니다. 마늘도 올해에는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, 마늘 수확하는데도 큰 재미는 없습니다만은, 그래도 마늘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6명이서 이제 마늘 자르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자르는 분마다 다 자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속도도 좀 차이가 있고,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마늘을 자르는 그 방법이 달라서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네, 올해 유득이 마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캐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, 예, 자르는 때 마늘 굵기가 작고, 마늘 또 줄기가 예,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, 예, 작업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마늘 자르는 가위로 하나하나씩 자르는데요. 마늘 자르는 방법은 보통 마늘 그 줄기, 마늘 그 턱마늘 위로 2.5cm에서 3cm 정도를 남겨두고 자릅니다. 예, 그렇게 자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통 한 2, 3cm 정도 남겨두고 좀 자르고 있습니다. 네, 이 마늘을 잘라가지고 보통 한 2, 3일 정도, 맑은 날씨인 경우에 2, 3일 정도를 더 말려서 크기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마늘망에 담아서 10시 나가네. 농협에 12시? 출하하게 됩니다. 아니, 멀었어. 나 잘라줄까? 그러자. 마늘 자르는 것이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경우에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마늘을 자르는 방법이라든가 속도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서 나름대로 이제 보존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,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도가 좀 늦고, 진행 작업하는 과정이 좀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마늘 자르는 방법, 각 개인별로 다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